다리 넓게 열고 상체를 숙인 상태에서 두 팔을 잡고 상체를 좌우로 천천히 흔들어 볼게요. 호흡은 편안하게 마시고 내쉬며 척추부터 목까지 긴장을 풀어주세요. 한 다리 접고 반대 다리는 펴, 다리 뒤로 손을 대고 엉덩이 들어 골반을 활짝 열어볼게요. 손은 멀리 뻗으며 뒤로 보냈다가 제자리로 돌아와 주세요. 한 다리 앞으로 세우고 뒷다리는 무릎에 대고 천천히 상체 아래로 내려가 볼게요. 가능하신 분들은 팔꿈치를 바닥에 대고 편다리 허벅지 앞쪽 스트레칭 해주세요. 호흡은 편안하게 마시고 내쉬며 깊게 이완할게요. 앞으로 세운 다리를 잡고 상체를 옆으로 돌려 천천히 내려가 볼게요. 위쪽 엉덩이를 시원하게 스트레칭하는 동작이에요. 자극이 잘 안 느껴지시는 분들은 세운 다리를 손쪽으로 위로 살짝 더 올려서 따라해 주세요. 반대쪽 할게요. 한 다리 접고 반대 다리는 펴, 접은 다리 뒤쪽으로 손을 대고 엉덩이를 들어 골반을 활짝 열어볼게요. 손을 멀리 뻗으며 뒤로 보냈다가 제자리로 돌아와 주세요.
한 다리 앞으로 세우고 뒷다리는 무릎을 대고 천천히 상체 아래로 내려가 볼게요. 가능하신 분들은 팔꿈치를 바닥에 대고 편다리 허벅지 앞쪽 스트레칭 해주세요. 호흡 편안하게 마시고 내쉬며 깊게 이완할게요. 앞으로 세운 다리를 잡고 상체를 옆으로 돌려 천천히 내려가 볼게요. 위쪽 엉덩이 시원하게 스트레칭하는 동작이에요. 자극이 잘 안 느껴지시는 분들은 세운 다리를 손쪽으로 위로 살짝 더 올려서 따라해 주세요. 편안하게 누워 무릎을 접어 가슴 앞으로 안고 좌우로 천천히 움직여 볼게요. 고관절부터 척추까지 부드럽게 마사지하며 호흡은 편안하게 마시고 내쉬어주세요. 무릎을 접어 열고 발끝을 잡아 좌우로 천천히 움직여주세요. 호흡을 마시고 내쉬며 고관절 안쪽 근육들을 이완해 볼게요. 뒤꿈치를 붙여 다이아몬드 자세를 만들고 골반에 손을 올려 편안하게 호흡해 볼게요. 천천히 마시고 내쉬며 몸에 있는 긴장 풀어주세요. 한 다리씩 뻗으며 마무리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스트레칭은 역시 발레테라핏.